배터리 발이 안 된다. 스미마셍. 싸우자니. 촬영이나 하세요 우리. 죄송합니다. 궁금했어. 그 발이 왜 귀엽게 뜨길래. 발이 너무 귀엽게 뜨길래 궁금해가지고 봤어요. 싸울까? 올라 반갑습니다. 레이저 게이밍 체어의 시작을 했던 레이저 이스커의 두 번째 버전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레이저 이스커 V2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레이저 이스커 V2의 특징과 현재 레이저의 게이밍 체어 라인업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거니까요. 레이저 뱀독 맛 좀 봤다 싶은 분들이라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뭐 맥히진 않지만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한번 졸업을 해보려고 하니 뭐 일반인 시선으로 잘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까요? 네. 오늘도 역시 언박싱 칼과 함께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쓰다 보니까 칼이 더 편한 것 같아. 아니 생각보다 언박싱이 최적화된 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이 저기 칼 보고 왜 저런 거를 쓰냐 아닙니다 어그러냐 하는데 아니 써보면 압니다. 아닙니다. 진짜 특화돼 저 진심 어그러 거 아니고 아 생각보다 되게 편합니다. 장갑 퀄리티 이제 솔직히 얘기합니다. 이거는 좀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진짜. 아, 자꾸 이건... 보면은 그 장갑에 과하게 빠시던데 그 빠실 필요 없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이게 장갑입니까? 난... 스타킹입니까? 아니 이게 손이 다 비추고 좀 그래요. 예 조금 예 두텁고 좋은 소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의사항 이렇게 있습니다. 로켓을 타지 마시고 놀지 마시고 서핑을 타지 말고 뭔지 모르겠는데 거대한 등받이가 여기를 받쳐주고 있고요. 자 멍아지 받침대 다음에 다리 굉장해요. 아유 역시 우리 맑은 소리 들으셨죠? 네. 뭐 제품 퀄리티가 사주 상태 뭐 레이저답게 전혀 문제 없고요. 그럼 스테인리스 맞습니까? 그냥 강철일 수도 있잖아. 아니 도대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너는 뭐 금속이면 다 스테인이라는데. 자 박스 안에 대부분의 부품들이 다 있을 겁니다. 봅시다. 잉글리쉬. 자,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바퀴입니다. 아, 바퀴 알겠습니다. 예, 아, 빨리 조립하십시오. 자, 봅시다. 커버. 커버. 자, 역시 레이저답게. 솔직히 말해서 방금 미쳐놨지 방금 요거 보고. 얘 왜요? 저번에 요거 갖다 그대로 쓰레기 버린다고. 아유 인간은 학습의 동물이라니까. 그런 걱정들 하도 하지 마. 자 40대 중년 남성의 힘을 보여주겠어. 고가 제품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자 오늘은 천하시왕 좀 풀면서 또 놀라운 장면 하나 발견했어요. 자, 저 그릇 위에 다 글칠 때 저기 일단 1차주 글리라고 저렇게 호모인데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일단 한쪽을 먼저 맞추는 거네요. 양쪽 다 맞출 필요는 없고 한쪽을 일단 걸쳐가지고 조립이 조금 편하게 일단 기준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쪽 걸렸죠? 뭐 그럼 굳이 잡거나 얘가 떨어질 거 걱정을 좀 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구멍 마감. 네, 조립 난이도 하. 레이저 이스커 V2 조립이 99% 끝났습니다. 마지막 1%는 뭐냐? 헤드랩. 이거 나중에 슬로우 모션 좀 설정 주세요. 아, 찍지 못했습니다. 나니요?
자, 자칭 의자 조립의 장인 K군의 조립 영상 잘 보셨나요? 레이저는 총 3가지 라인업의 게이밍 체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이스커가 있고요. 또 메쉬 타입의 게이밍 체어인 푸진, 그리고 알칸타라 가죽 모델까지 있는 엔키가 있습니다. 자, 이 중 푸진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메쉬 타입으로 차별점이 확실한 반면, 엔키와 이스커는 비슷한 디자인으로 뭐 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자, 이스커는 세계 최초로 이 조정이 가능한 요추 지지대가 탑재된 게이밍 체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엔키와 비슷한,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게이밍 체어와 비슷하지만 가장 큰 특징은 요추 지지대에 특화된 모델이라는 겁니다. 하겠습니다. 한번 돌려보십시오. 자, 다시 풀어보십시오. 돌아가는데요? 돌려보세요. 오케이. 최대입니다. 이게 최대입니까? 부푼 게 보여. 이게 지금 카메라 촬영한 거 난지 어떻게 표가 날지 모르겠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 부푸는 게 보여. 자, 다시 풀어보세요. 그대로. 풀어보세요. 아. 오야, 쏙 들어간다, 야. 레이저의 제품에서 게이밍 체어가 등장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첫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스커였습니다. 처음 등장한 이스커는 유압 조절 시 이 실린더를 사용한 요추 지지대를 탑재한 모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신기한 제품이었죠. 저도 첫 번째 이스커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했습니다만, 이 모델은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든 의자치고는 뭐 나름 괜찮은 퀄리티를 보여줬었지만, 요추 지지대 역할을 하는 이 유압식 실린더의 내구도가 그다지 좋지 못했다는 거죠. 저도 사용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에 이 유압식 실린더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커의 라인업의 새로운 모델이 한동안 등장하지 않았다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게 바로 이스커 V2입니다. 전작의 실린더 문제를 인식해서였는지 이스커 V2는 실린더를 사용하지 않고 플라스틱 구조물에 와이어를 사용한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와이어 조절을 통해서 요추 지지대의 높낮이와 강도를 개별 조절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등받이 쪽 요추 지지대 부분을 움직일 수 있게 바뀜으로 인해서 몸의 좌우 움직임에도 밀착이 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기능이 이스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기능을 제외한다면 뭐 4D 손잡이라든지 150도까지 눕혀지는 등받이 등 뭐 여타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엔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요추 지지대 기능은 이스커에만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확히 이 형식의 요추 지지대 기능은 이스커에만 있습니다. 엔키도 등받이 하단에 요추 지지대가 있지만 고정식이고 따로 강도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푸진은 요추 지지대의 강도와 높낮이를 조절할 수는 있지만 이스커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자, 그럼 엔키와 이스커는 요추 지지대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동일한가? 엔키는 이스커처럼 조절식 요추 지지대는 지원하지 않지만 마감 재질과 사이즈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스커는 EPU 등급의 인조 가죽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 패브릭 모델도 따로 판매가 되죠. 엔키는 EPU 등급의 인조 가죽에 패브릭 마감을 사용을 했지만 엔키 프로의 경우는 알칸타라 가죽이 또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디자인적인 차이점으로도 드러나지만 핵심적으로 엔키와 이스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이즈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엔키가 이스커보다 더 큽니다. 좌석 폭의 경우 이스커 V2가 400mm인데 반해 엔키는 455mm로 상당히 큰 차이를 가집니다. 또한 좌석의 길이도 이스커 V2가 450mm인데 반해서 엔키는 또 525mm로 이 차이가 굉장히 크죠. 자, 여기에 쿠션감에 있어서도 이스커는 엔키보다 조금 더 하드한 편입니다. 따라서 레이저 게이밍 체어 중에 만약 제품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면 뭐 시원한 사용감에 디자인적으로 뭐 너무 게이밍 체어 느낌이 강한 게 싫고 헤드레스트 사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푸진이, 그리고 요추 지지대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착자감과 넉넉한 사이즈를 선호한다면 엔키, 그리고 게이밍 의자지만 요추 지지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약간 하드한 느낌 등 전반적으로 장시간 게임에서
허리 쪽 지지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이 스컬을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앉았을 때의 느낌이라든지 또 요추 지지대에서 주는 지지감에 대한 평가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전시 매장이 있다면 착석을 해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자, 제품 가격은 오픈마켓 최저가 기준 79만원대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가격인데 뭐 그래도 120만원대나 하는 뿌진 프로보다는 양반이긴 해요. 자, 과연 요추 지지대 요 기능 이거 하나만 보고 이걸 구매할 수 있을지는 글쎄요. 뱀독을 좀 세게 맞으신 분들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번 영상이 레이저 게이밍 체어를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마 다르세요. 고맙습니다. Yeah, 요추 지지대 기능만큼은 확실히 좋습니다. 뭐 진짜 어쩌면 게이밍 체어 찾는 분들 중에서 뭐 허리 때문에라도 요추 지지 부분을 신경 쓰는 분들이라면 이것 때문에 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물론 가격을 생각해보면 쉽진 않지만 뭐 그만큼 확실히 지지력이 굉장히 좋아요. 뭐 그렇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좀 상당히 좀 걸림돌이죠. 자, 이번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들의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5분을 선정을 해서 문화상품권 2만원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